제가 또 가방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니백이 아니라 데일리백으로 자주 드는 빅백 세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가방은 고야드의 하디백이에요. 색감이 지금 잘 잡히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산 거는 그린색이고, 저는 그린색 고야드 하디백에 여기 이렇게 마카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고야드는 이렇게 노란색 큰 더스트백을 주고요. 여기 이렇게 사이드에는 이렇게 패턴이, 구멍 이렇게 송송송 나 있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방 각을 잡아줄 수 있게 밑받침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고야드백은 요런 작은 요걸 파우치라고 할까요? 요런 작은 파우치를 같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제가 이거를 한 3, 4년 전쯤 여름에 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제가 마카주 넣어가지고 300만 원 초반대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사고 싶었던 고야드백 컬러가 하얀색 아니면 화이트색 아니면 노란색을 사고 싶었었어요. 이게 고야드 자체가 원하는 컬러의 가방을 고르고 싶으면 그거를 컬러를 선택하고 가방이 들어오는 거를 솔직히 몇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게 싫어서 더군다나 이 마카주를 가방에 넣게 되면 기다리는 소요 시간이 더 길어져요. 뭐 마카주 넣는데 한 달을 또 기다렸나 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매장에 있는 컬러를 보고 샀는데 그린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린색이 그때 아마 제가 입고 갔던 옷의 컬러가 잘 맞았는지 그린색을 골랐고 아마 그리고 계절이 여름이었어서 더 그린색으로 골랐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컬러를. 그래서 제가 이 백을 봄, 여름에 진짜 잘 들고 다니거든요. 옷을 알록달록하게 안 입고 그냥 무채색에 포인트로 봄, 여름에 진짜 잘 들고요.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가방이 무엇보다 가볍습니다. 네, 가방이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하고, 만약에 저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냐면, 생누이백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큰 빅백을 고민하시는데, 너무 뻔한 디자인의 그 쇼퍼백이 지겹다 하시는 다른 버전의 다른 스타일의 빅백을 사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네, 추천하는 백이고요. 그리고 가방도 이제 이게 캔버스 재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데 막뭐 묻어도 금방 잘 지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만족하는 백 중에 하나고요. 아마 지금 이제 봄, 여름에도 잘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옷을 비슷한 이런 그린색 톤으로 입었는데도 나쁘지 않죠? 네, 뭐 그렇게 거슬릴 정도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 에딧이라는 국내 브랜드예요. 작년 이맘때쯤 샀었고, 작년 이맘때쯤 제가 이 가방을 한국에 나가서 샀었고, 요 귀여운 케이크 참은 제가 따로 별도로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산 거고, 원래는 요 가방만 이렇게 들어있고, 요게 이렇게 핑크색, 오렌지색, 빨간색, 아이보리,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랩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고 되게 널찍하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 스트랩 드는 부분은 요렇게 가죽 처리가 돼 있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네, 이 백은 아마 바이 에딧 공홈에서 샀는데, 그때 아마 10만 원 중후반대로 샀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도 봄, 여름에 정말 잘 드는 백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비교가 되면, 네, 이게 고야드 하디백보다는 조금 작죠? 근데, 그러니까 막 엄청 큰 빅백은 아니지만, 근데 워낙 요즘에 작은 가방을 많이들 들고 다니시니까 가방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컬러 블럭이 시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컬러 조합이 마음에 들어서 작년 시즌에 이걸 샀었는데, 컬러 조합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이너분이. 그래서 이것도 봄, 여름에 정말 포인트로 되게 잘 들었던 가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꼭 봄, 여름에만 드는 건 아닌데, 뭐 겨울에도, 왜 겨울에 옷을 되게 칙칙하게 많이 입잖아요, 어두운 색으로. 그래서 겨울에도 요거를 이렇게 포인트로 들 때도 있었고, 아무래도 캔버스 백이니까 가벼워서 손도 많이 가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밝은 컬러들이어가지고, 그리고 때가 많이 탈까봐 걱정했는데, 때는 어느 정도 사실 타죠. 타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 때가 많이 타진 않았어요. 저는 캔버스 백을 참 좋아해요. 일단 가볍고, 어디 들고 나갔을 때도, 특히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애들하고 다닐 때, 그리고 그냥 정말, 왜 무거운 가방, 가죽 가방 확실히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가벼운 가방 들고 나가고 싶을 때, 가볍게 나가고 싶을 때, 요거 들고 나가면 약간 컬러도 그렇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참은 따로 사셔서 달 수도 있고, 그냥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가방 진짜 캔버스백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캔버스백 치고 가격은 솔직히 좀 있는데, 가격은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캔버스백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요백 추천드려요. 마지막 가방은 짠! 셀린 백이에요. 셀린 상글백인데, 저는 블랙을 샀고요. 이것도 이번 뉴 셀린 디자이너 바뀌고 산건 아니고, 올드 셀린일 때 샀었어요. 근데 요 디자인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공홈에서 찾아봤는데, 요 디자인 아직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아마 2,000불 초반대로 파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컬러가 블랙이고요. 요거 지금 똑같이, 블랙, 요거 똑같은 디자인으로 블랙도 공홈에 있더라고요. 일단 블랙을 산 이유는, 그때 제가 아마 블랙을 사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매장에 블랙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죽이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요거는 소가죽이어서, 그러니까 좀 그런 맨질맨질한 가죽은 아니고, 얘는 텍스처가 좀 있는 가죽이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얘는 스크래치나 그런 거에 좀더 강해요. 부들부들한 그런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보시면 약간 패턴이 있고 가죽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얘는 스크래치 일단 좀 강한 편이고, 약한 백은 아니어서, 진짜 색상도 블랙이다 보니까 되게 여기저기 막 들고 다니고, 진짜 얘도 데일리백 중에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죽 가방이다 보니까, 요 전에 소개했던 고야드의 하디나 바이 에딧의 저 캔버스백보다는 좀 무게감은 있는데, 얘는 정말 계절도 안 타고, 복장도 정말 안 타요. 그래서 네, 이 백은 진짜 뭐 여행 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뭐 데일리 백으로 막 어디 나갈 때 그냥 아무 때나 들고 다니고 진짜 잘 썼고, 그리고 스트랩도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어깨에 맸을 때도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켓이 하나, 여기 사이드에도 이렇게 있고, 포켓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후크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후크가 있거든요. 이 상글백을 사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 가방 보이세요? 이것도 셀린이에요. 이 가방을 먼저 샀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이 셀린에서 그때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가방이 진짜 히트를 쳤어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거 인스타그램에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초반에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가방을, 이 가방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 디자인을 진짜 많이 메고 나왔는데, 제가 이 가방을 보고 너무 반해서 진짜 이거 진짜 잘 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 들고 다녔냐면, 여기 밑에 코너 보이세요? 여기 코너가 다 까질 정도로 하도 잘 가지고 다녀서 여기 코너 가죽이 이렇게 벗겨질 정도로 잘 갖고 다녔는데, 얘가 조금, 물론 다른 디자인이긴 하지만 좀 비슷하잖아요, 가방이. 그래서 수납력도 있고 좀 비슷한 거를 사고 싶은데 조금 다른 거를 구입하려고 갔다가 이 가방이 딱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더 밋밋하긴 해요. 얘는 이렇게 컬러 블록킹이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매듭으로 끈도 돼 있고, 그래서 얘보다는 좀 밋밋하긴 한데, 그래서 이 가방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근데 그만큼 정말 잘 들고 다니고, 그래서 얘를 구입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 가방이 코너가 여기가 이렇게 까지니까 이제 막 들고 나가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서 좀 대체할 가방으로 이거를 산 거죠. 근데 너무 만족했고, 너무 만족해서 이거 사고 나서부터 계속 얘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죽이 얘가 더 튼튼하고 두꺼워요. 얘는 좀 이런 좀 보기에도 조금 패턴이 있고 좀 튼튼한 가죽, 두꺼운 가죽이고, 얘는 조금 상대적으로 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야들야들한 가죽이에요, 쟤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코너 같은 데가 더 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방을 조금 험하게 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데 이 가방도 진짜 너무 잘 들고 다녀서, 이 가방도 진짜 언제 소개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진짜 가을 겨울에 진짜 잘 들거든요. 얘는 가을 겨울용 데일리백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얘 진짜 잘 들고 다녀서 요거를 산 건데, 네, 너무 만족하고, 얘는 계절을 안 타니까, 요거는 그리고 온고잉 디자인이고, 쟤는 잘 모르겠어요. 데일리백으로 멜 수 있는 빅백 세 가지 가방 리뷰는, 가방 소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방 이렇게 세 가지 소개해드렸고, 데일리백으로 좀 수납력이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영상을 보고 도움이